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들, 그래서 이 생각과 개념이 두 개가 합치는 거예요. 생각인데 개념화된 생각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을을 다스려라 할 때는 개념 중에서 두 개를 개념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특징적인 거가 나와야 되는데 개념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이해의 개념하고 시비의 개념이 그 중에 대표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제 얘기하면서 시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아니 별신 의의 문제도 그렇고 어제 굉장히 많은 교리적인 문제가 확 그냥 펼쳐져서 어떤 것이? 개념에서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를 나눠지지 않는 겁니까? 개념에서? 네. 개념 중에서 객관적인 개념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주관적인 개념이라. 주관적인 개념? 물론 이제 거기도 공통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거의 다 개념은 벌써 이제 주관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 간에. 그래서 강목수님이 산야를 버려야 된다 라고 금강경 그 번역할 때 그 산야는 버려야 될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산야는 어떻게 식이 들어온 것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주관적인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마다 그 받아들이는 그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산야의 어느 한 부분을 집착하면 그러면 중생들에게는 싸우게 돼 있어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은 학문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관을 또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이 무아라고 하는 해탈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번 이렇게 봐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되어 있죠? 59로 되어 있습니다. 응? 59. 59. 자, 용목스님부터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죠. 법륜을 굴르시다. 한달같이 읽을까요? 두 개씩 읽을까요? 뭐 내가 적당히 알아서 그만할게요. 네. 설명 필요하죠. 법륜을 굴리시다. 세종께서는 다섯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두 가지 극단이 있으니 출가자들은 결코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여러 가지 애욕에 빠져 그것을 즐기는 것이니 그것은 열등하고 세속적이고 범부해지시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짓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니 그것도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되는 바가 없다. 비구들아, 열애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원만히 잘 깨달았다. 중도는 눈을 뜨게 하고 알음을 일으킨다. 그리고 고요함과 수승한 암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비구들아, 열애가 원만히 잘 깨달았고 눈을 뜨게 하고 알음을 일으키고 고요함과 수승한 암과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곧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을 말하는 것이니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이다. 비구들아, 이것이 열애가 원만히 잘 깨달았고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이다. 그리고 비구들아, 여기에 성스러운 고제가 있다. 곧 태어남도 괴로움, 늙음도 괴로움, 병듦도 괴로움, 죽음도 괴로움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도 괴로움. 간단히 말하면 오치오는 괴로움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학인들이나 아니면 재가인들을 가르쳐야 돼.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뭐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읽은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뭐예요? 중도. 중도.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도를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경전에 그 논리적으로 맞는 중도를 얘기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중도를 얘기해. 근데 이걸 거기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아구가 안 맞아. 그러면 안 돼요. 콘텍스트에 맞는 중도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그러면은 뭐겠어요? 중도를 알으려면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예요? 중도를 알으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개념이 8정도고 그것에 선언되는 개념은 뭐예요? 사선. 선언되는 개념은 저거예요. 두 가지 극단. 두 가지의 극단. 두 가지 극단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에서 말하는 중도. 네. 그 다음에 8정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중도가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극단이 뭐죠? 하나는 유익하지 못한 보행이 들고 쾌락에만 추구하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이 배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확 그 중도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이 배경은 결국은 인도 철학이에요. 그 당시에 수행이다 라고 하면은 인도의 그 전까지 있었던 그 개념들은 뭐냐면은 여기에 아트마가 있어요. 혹은 그 자이나가 보편적인 수행이었는데 자이나에서는 지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는 아트마라고 해요. 둘 다 같은 개념이에요. 둘 다 같은 개념인데 우리 금강경에서 사상이 나오죠. 사상 가운데 수자상. 수자상. 요거는 아상이고, 요거는 수자상으로 번역했는데, 결국은 여러 종파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다 갖다 붙인 게 사상이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트마 혹은 지바가 있어요. 지바가 있는데, 그들의 개념으로서는 여기에 까야, 몸이 있어. 영혼이 있고. 그리고 이 몸은 어떤 존재냐면 유혹하는 존재야. 누구를? 영혼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통을 완전히 단절,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으로부터 까야를 분리시키는 거야. 그냥 끄집어내는 거야. 요게 어떻게 돼 있다고 하냐면 영혼과 몸이 반다는 결박. 결박당했다고.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네요. 영혼이 몸에 결박당했어. 그래서 그 몸으로부터 영혼을 분리시켜야 돼. 왜냐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오용락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 때문에 피곤해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서원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전부 다 나쁜 개념을 생각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전부 다 고행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일반적인 그 수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행, 육체를 뜯어내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몸을 갖다가 고행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보편적인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짜 그 다섯 가지 고행이 있는데 하나는 두 손을 하늘로 하고 두 무릎을 이렇게 일자로 하고 이마를 이렇게 대요. 자, 그리고 위에다가 뭘 얹어요? 다섯 개에다가 숯불을 얹는 거야. 언제? 50도 되는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하고 얼마 동안?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동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깨금발로 이렇게 하고 있거나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고행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고행은 뭐예요? 머리카락을 매일 하루 종일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나죠. 그 고통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싸우는 거, 그것을 고행이라고 해요. 이런 고행을 부처님께서 이런 수행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몸은 그렇게 고행을 하는데 마음의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큰 스님이 되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존경을 받으면서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남들보다도 나는 고행을 잘해. 명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을 하고 나면은 늙어서는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고행을 해봤자, 그래봤자 해탈은커녕 오히려 집착량이 늘뿐이다. 고행을 한 것만큼 반대급부적으로 나중에 노년에 그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를 부처님께서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극단의 고행 중. 근데 이것을 쳐다보면서 영혼의 존재와 내세를 믿지 않는 그런 물질주의, 짜르바까라고 해요. 짜르바까. 유물론주의.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수행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언티스트, 그죠? 주먹을 믿는다, 아니면 과학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영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할 수 있어? 죽은 다음에 누가 돌아온 사람이 있어? 영혼 증명할 수 없어. 영혼은 증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세 증명할 수 있어? 누가 와서 내세를 증명할 수 있어? 아무도 증명하는 거 없대. 이것은 종교인들이, 이 성직자들이 일반 종교인들을 사기를 쳐서, 그래서 이양을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기치는 방법이야. 만약에 성직자들이 그런 식으로 눈먼 중생들을 사기친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기칠 거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가까운 사람과 친한 사람과 먼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감언이설로 깨어서 돈을 빌려라. 돈을 빌리고 야망도주를 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위해서 충실히 살아라. 충분히 즐겨라. 과부? 누가 과부가 있대? 죽으면 끝인데. 라고 하면서 모든 도덕을 부정하고 그 오용락을 즐기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서 살아있는 거 이번이 단 한 번이고 마지막이니까 즐겨라. 그 즐기라는 죄예요. 그래서 도덕적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즐겨진다면 도덕적이어도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너를 괴롭게 만든다면 도덕 버려라. 그래서 완전히 이제 쾌락주의라고 해요.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쾌락주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쾌락주의가 인도에서 이래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너무 한쪽 고행으로 그렇게 여기서는 자 여기에서 오음 가운데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어요? 수생 대단해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중도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긴전해서 봐야 돼요. 여기에서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초선과 이선과 삼선을 사선을 얻으실 때 두려워했어요. 다른 경전에서 내 이 즐거움은 이런 즐거움이 아닐까. 과연 그 전까지는 수행이라 하면은 고행을, 괴로움을 느껴야만 하는 수행인데 내가 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의 바른 방법일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하셔요. 이거는 법답고 요거는 법답고 요것은 악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음을 쉬게 하고 마음을 쉬게 하고 이것은 평화를 얻게 하고 지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즐겨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사색을 할 건데 이렇게 즐기면서도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정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요거는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종교계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즐기려면은 쾌락지로 가든지 아니면 수행하려고 하면은 곧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정다른 방향의 수행 방법이고 이렇게 즐기면서 수행하는 것 요것이 바로 중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한국 사람들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8정도에서 증거를 한번 내볼게요. 8정도의 마지막이 뭐죠? 8정도의 그 마지막이 삼마대 요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선정의 끝이 바로 사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행을 해가는 방법을 그러니까 괴로움에도 빠지지 않고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그런 중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과 즐거움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중도를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 중도는 다른 종파의 중도하고 사마디하고 뭐가 달라요? 그건 8정도의 1번과 2번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견과 정사 정견과 정사라는 것은 여기하고 같아요. 정경과 정사는 여기 수행, 고행을 얘기하는 그런 수행주의하고 정경과 정사는 같아요. 어떻게 같으죠? 정견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정견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교리적인 얘기 하지 말고. 교리를 쉽게 풀어서 일반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그 무엇도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 그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요게 이제 대승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대승에 있어서 주로 이제 그 법문의 대상들이 제가인들이 이제 많아지고 제가인들도 같이 수행에 이르기려고 하자가 동참하자 요것이 이제 대승이 가지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예요. 그러려면은 언어를 조금 너무 교리적인 것에서 일반화 개념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세상에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진실로 영원한 것이 없다. 이제 이러니까 거기에서 마음을 띄어라. 이게 바로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사가 뭐예요? 정사에 대한 추적이 바른 생각인데 어떤 거지? 쾌락과 더불어 일어나지 않는 생각이 정사예요. 그래서 쾌락과 반대의 길로 가는 생각이 정사고 두 번째 위행사 남을 해치는 쪽이 아닌 쪽으로 남을 안 해치는 쪽으로 일어나는 생각 그것이 바른 생각 그래서 크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탈과 컨듀시브 해탈과 연결되는 생각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욕망을 물리치는 생각 두 번째로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세 번째로 해탈과 그걸 한국말 뭐라고 하죠? 해탈과 일치된 해탈에 도움이 되는 생각 이렇게 세 가지 이게 바로 정사예요. 요 세 가지를 주석서에서 이 세 가지를 떠나서 정사가 없어요.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되니까 정사가 삼마디띠 삼마 쌍까빠라고 빨리 해석하거든요. 요것이 산스크리트는 쌍 깔파예요. 깔파는 이제 이 그 산스크리트 문헌을 보면은 서원으로 많이 사용해요. 혹은 사유라는 뜻도 있어요. 사유, 서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생각을 바른 서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학자들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세상에 즐길 만한 것이 없고 영원할 만한 것,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바른 견해를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원을 세우는데 어떤 세원을 세우냐면은 이제 욕망과 그 다음에 남을 해치려는 생각 그런 것을 버리고 해탈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대승에 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욕망이나 남을 해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서원으로 대승 쪽에서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헐떡거림이 쉬워지게 되고 몸과 마음이 헐떡거림이 쉬워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발생해요? 선정. 선정이 발생해요. 선정이 발생하고 지혜가 발생해야 그 지혜는 바른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평화, 이 선을 다른 말로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데 이 고락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쉬워져서 마음의 평화가 온 상태에서 일어나는 지혜, 그것을 갖다가 중도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고락 중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고락 중도에 해당하는 것은 선정의 중도예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선정을 통해서 뭐가 와요? 지혜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외도들이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저절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불교식으로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와요. 왜냐하면 제 1번과 2번에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그 앞에 1번과 2, 정경과 정사가 있은 다음에 선정이 오면 필연적으로 지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 우리 해월 스님. 그리고 비구들아, 여기에 성스러운 구제가 있다고 태어나는 것을 보나 다시 비구들아, 여기에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주체가 있다고 재생을 불구하고 희열과 탐욕을 동반하여 이것저것에 집착하는 가래이다. 다시 말하면 애욕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번영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비구들아, 여기에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멸체가 있다. 곧 가래를 남김없이 품멸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벗어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비구들아, 여기에 괴로움의 손으로 이끄는 성스러운 조제가 있다. 곧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을 나가는 것이니 정견, 정사요, 정어, 정호,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입니다. 비구들아, 나는 이것이 성스러운 고제에 있다 라는 예전에 듣고 들어오지 못한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암이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 성스러운 고제를 두루 알아야 한다 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암이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 성스러운 고제를 이미 두루 알았다. 나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암이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것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집재이다. 나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암이 일어났다.
곧 금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 괴로움에 대한 풍성한 주체는 마땅히 끊어야 된다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암이 일어났고 금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지체를 이미 끊었다. 라고 나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암이 일어났고 금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것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멸제이다. 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암이 일어났고 금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멸제는 마땅히 증득해야 된다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의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암이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결제를 이미 증득했다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의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암이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 괴로움이 비구들아, 나는 이것이 괴로움의 동물로 이끄는 성스러운 교제이다. 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암이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 괴로움의 동물로 이끄는 성스러운 교제는 마땅히 수습해야 된다. 라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에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암이 일어났고 광명이 일어났다. 비구들아, 나는 이 괴로움의 수멸로 이끄는 성스러운 교제를 이미 수습했다. 나는 예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법의 눈을 떴고 지혜가 일어났고 아래 일어났고 강명이 일어났다. 네,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집멸수를 세 번씩 계속 반복하는 것.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셈으로 완성시켜야 되는 그렇죠. 처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고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고제는 첫 번째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실에 눈을 떠서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다라는 이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자,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전문 용어로 삼전도를 또 전문 용어로 첫 번째를 견도라고 하고 견도. 두 번째를 수도라고 하고 세 번째가 무학이에요. 이제 구사론 유식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다섯 단계의 수행으로 이제 우리 교가에서는 이제 견도, 수도, 뭐 무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식이나 그런 데는 통달이라고 이제 그 통달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자량 가행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오위의 수행법으로 교가에서 이제 이렇게 세트가 되거든요. 자, 이것의 그 시발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초점 법륜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통에 대해서 알았다. 견도. 자, 보면은 그 알미 일어났다라고 견도 얘기해. 그다음에 마땅히 끊어야 된다. 그 수도. 그다음에 나는 이것을 증득했다. 증득이 통달 혹은 무학. 이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일어났고, 그래서 교학에서는 견도, 수도, 무학 혹은 통달, 이런 상태로 해서 깨달음의 단계가 일어나고, 우리 나중에 선종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다운과 아라하는 문제, 이 모든 것이 견도, 수도, 무학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수행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 원초적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읽어보시고 지금 이게 이 경전에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물론 이제 팔 정도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기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주는 처음에 그 리딩을 그 저기 하는 사람은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그 리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것을 짚어주고 읽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예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런 식으로 내가 몇 번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한 번씩 자기가 좋아하는 경전을 발표를 하면 돼요. 다음 날은 요거는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설한 경전이죠. 두 번째로는 무아상경이거든요. 그래서 무아상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는가요? 여기서 두 가지 극단인데요. 어디에서 보면은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쾌락. 쾌락주의. 그리고 상유따니까에서도 초전범중경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고행과 쾌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뭐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요 초전법륜경에서 말하는 그 뭐랄까 중도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고행과 선정주의를 극복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네.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초전법륜경을 이제 떠나서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를 설명할 때 저도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를 극복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많은 부분 그 선정주의라고 설명되는 걸 제가 또 보게 되면서 조금 사실은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지. 그러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던 종파에서 말하는 선정과의 차이점, 그게 바로 정견과 정사로부터 시작한 선정은 바로 그것이 해탈인데. 정경과 정사가 없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무소유처, 비비당처, 끝이 없는 그런 어떤 중간의 상태예요. 그런 건 해탈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무소유처, 비비당처의 선정은 그냥 단순하게 선정이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말하는 팔정조에서 말하는 그 선정은 해탈의 선정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광의 의미에서 고행과 선정을 극복했다. 그래서 해탈로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광의 의미에서. 선정에 머무르죠. 빠져나올 수가 없죠. 외도의 선정은.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하는 선정이라고는 머무는 선정이 아니에요. 해탈하는 집착 없는 상태의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해탈정이죠. 그것을 쾌락을 추구하는 걸 보는 겁니까? 그때 선정적인. 아니지. 전혀 다른 이 쾌락주의가 그 유물론주의 사상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문과경에 보면 육사여대가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이 그러니 이제 쾌락주의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초전법륜경 복사기 전에 제가 잠시 공부를 했었는데 그 기초 저기 강무수님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 이제 사여의족 이렇게 설명할 때 욕망과 가래 이런 걸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선정에 대한 욕망이 아니냐, 추구 아니냐 하는데 그 욕망하고 우리가 이때 생각하는 그 탐욕하고 가래하고 요거 다르다. 그래서 제가 잠시 찾아보니까 그 탐욕은 그 무기와 악업에 대해 관련되어 있고 욕망 그 찬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그 손욕과 악욕과 무기욕도 같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정사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 손욕이 일어나가지고 정진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손욕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탐욕에 대한 아까 가래에 대한 그 악업은 이제 그 그것도 이제 하나의 욕망으로 보긴 보는데 아까 용수님 말한 거는 이제 욕망 중에서 한 찬다 중에서 손욕에 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물어보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탕행 탕한가 뭐든 가래 부분하고 라가해야 탐욕 부분하고 하마에 대한 감각적 욕구라든지 찬다의 의욕 그 용 열이라든지 이 부분 한번 찝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라가 탄하하고 찬다 이것은 이제 선정을 닦을 때는 어떤 욕망이 아니라 열의 열이 원함 찬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가래 탐심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 이후부터는 무언가를 구할 때 단어가 달라요. 선정 이후에서부터는. 아, 그 전까지는 같은 겁니까? 그 전까지 욕계에서는 전부 다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욕계에서 쓰여지는 것을 뭔가를 그 원하는 것은 라가, 탄하, 뚜루스나 이런 단어를 쓰지만 색계 이후에부터 원하는 것은 찬다라고 써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이제 선정을 하고 찬다를 하고자 할 때는 근데 선정까지 가기까지는 라가나 탄하 상태인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사문과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문과경을 이제 읽게 하려고 사문과경을 한번 쫙 읽게 되면은 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부터 그 다음에 삼명육통을 얻는 방법을 쫙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표본 완전히 이제 하나의 그 표본이 되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빨리 단어하고 같이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여러 가지 우리는 알고 단어를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단어를 듣기 때문에 거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기본적인 그 빨리나 산스크리트의 그 개념들 그 터미널로지 그런 것을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지금 가래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래가 탐심이라는 때면은 강한 욕구와 욕망의 충격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주석서에서 가래를 왜 탄나라고 했냐면 요거를 뜨스나라고도 하는데 얘는 충족을 시키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더 갈증이 나. 근데 얘는 초선에서 사선까지는 충족을 시키면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청량수를 마신 것처럼 갈증이 해소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래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 투여하고 싶은 소유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가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12연계에서 보면은 배다나 빠짜야 그 수연애거든요. 그래서 수가 크게 고수가 있고 락수가 있어요. 그 락수를 한번 경험하고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걸 간절히 원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떡볶이를 먹고 싶어.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떡볶이를 못 먹게 여기서 만약에 했다고 해봐. 나가서도 못 먹고. 그러면은 먹게 해주면은 가래가 안 생겨. 그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해. 그러면 가래가 생기는 거야. 예, 그런 이제 가래. 그래서 한번 그 느낌을 맛봤어. 맛봤는데 그 느낌을 맛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을 때 가래가 생겨요. 그래서 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가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저게 무슨 말씀인지 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속에 감춰진 소유 때문에 그것이 강하게 밀어나는 게 아닌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소유욕은 조금 다른 부분이고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눈으로부터 받아들인 아름다운 영상 귀로 받아들인 그 아름다운 좋은 음악 그 다음에 코로 받아들인 좋은 향기 입으로 맛본 좋은 맛 좋은 맛도 뭐 쓴신짠단으로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몸으로 느낀 그 쾌적한 그런 느낌, 마음으로 경험되어지는 편안한 그런 대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래가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재경험하고 싶어서 그 가래가 모여져서 하나의 취착심이, 그래서 애연취가 생기고 그 취착심이 소유하고 싶어졌을 때 삼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조금 뒤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와 S 사이에 그 내가 받아들은 느낌들 이제 그런 것에 의거해서 가래가 일어난다. 오늘 뭐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네.